여러 뭐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번 재판에 또 검찰의 기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1심 판결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정치적 기소하는 것은 뭐 지금의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검찰은 그렇겠지. 하지만 인권의 최후 보루. 그다음에 검찰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의 구성원인 재판부가 이런 재판을 했다는 것. 그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이제 그 안부수 그 아태희 회장이라는 아태희 회장 안부수의 1심 판결문을 보면 거기에 이제 모두 사실 범죄 사실의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왜 추진했느냐 하면 주가를 보양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대북의 이권 사업을 북한으로부터 이권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걸 추진했고 그 용도로 돈을 만들어서 북에 전달했다는 취지가 전달이 돼 있어요.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안부수 1심 판결문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 편파적인 판결을 한이 재판부에서 동일한 범죄 사실로 또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되면 그것은 뭐 결과가 이미 정해진 판결을 받으라는 건데 그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피고인의 방어권을 그냥 뭐 심대하게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묵살하는 거죠. 이런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끔 하는 것은 대법원 전체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할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개인 피고인에게 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대법원은 보장을 해줘야지요. 이미 선 판결에 의해서 동일한 범죄 사실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내는 재판부한테 그 동일한 범죄 사실에 가서 또 재판을 받으라. 그건 재판을 하지도 않고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뭐 재판해볼 필요도 없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근데 법원 쪽에서는 이게 뭐 사건 배당은 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의도는 없다. 뭐 이렇게 설명하던데요. 제가 이제 이번에 법사위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는데 제 질문의 취지는 이거예요. 동시 심판의 얘기란 게 있어요. 예컨대 한 사람이 세 건으로 재판을 받아요. 한 건은 10년짜리고 한 건은 7년짜리고 한 건은 3년짜리며 징역 3년짜리고 다 추가로 더하면 20년이잖아요. 근데 우리 형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추가로 더하라는 게 아니라 가장 법정이 센 것에다가 2분의 1을 더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7년, 3년을 더하면 20년이지만 가장 센 것에 10년에 2분의 1을 하면 15년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한 재판부에서 재판하면 최대 15년을 받을 사람이 나눠서 세개 재판부에서 재판하면 20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고인한테 그렇죠. 불이익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재판부가 동시에 재판이 이루어질 때는 사건을 모아서 한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게 법원의 관행이에요. 그게 또 헌법의 취지에 부합해요. 왜냐하면 나눠서 재판한 경우하고 합쳐서 재판한 게 차이가 있게 되면 평등권 침해잖아요. 그다음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동시 심판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 심판의 이익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또 동시 심판의 이익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예요. 이 피고인의 정당한 형사소송법상의 헌법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앙지방법원 33부에서 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원지법에 있는 이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이송을 해서 재판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법원 행정처장께 질문을 했고 법원 행정처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배당은 기계적으로 먼저 그렇게 했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지만. 사후적으로 재배당이나 이송을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원론적인 대답을 했는데 이 원론적인 대답이 뉘앙스가 부정적인 취지는 저는 아니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 재판부 수원지법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네. 우리가 그대로 어쩔 수 없다고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이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검찰 스스로가 수원지검에 있던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자기들이 애들이 보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백현동 사건은 중앙지법에 기소를 했잖아요. 음흠. 그럼 자기들이 한 행위에도 지금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수원지법에 있는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보내더라도 검찰이 반발할 수가 없어요. 어허. 그럼 왜 자기들이 수원지법에 있는 사건을 네. 수원지검에 있는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예전에 이송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반박이 되네요. 그러니까 동시 심판의 이익이라는 그 관점, 네. 헌법적인 관점에서도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 검찰이 기존에 했던 네. 자기들의 선행 행위에도 부합하고, 어허. 또 심지어 지금 중앙지법 33부가 지금 저 백현동, 네. 위례, 성남 FC 네.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동시에 위증교사 사건도 하고 있잖아. 33부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증교사 사건도 병합해서 재판해야 돼요. 그런데 검찰이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해가지고 그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는데 별도로 재판을 하고 있어요. 아. 33부가. 그런데 예. 이 33부 재판장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별도로는 하는데 위증교사 사건이 심리가 거의 돼서 선고할 무렵이 되면 그때 합치겠습니다 그랬어요. 요 말은 뭐냐면 선고할 때는 합쳐서 선고하겠다는 말이에요. 아. 이것은 동시 심판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렇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건 정당한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33부의 입장이나 네. 입장이나 그 당시 또 백현동 사건과 유정교사 사건을 검찰이 기소할 때 병합 신청을 안 했어요. 대장동 사건에 합쳐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별개로 따로따로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합쳤어요. 다 33부로 합쳤어요. 그 당시 법원의 의사는 네. 동시 심판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 수원지법 사건도 이송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게 지금 뭐 원칙대로 가는 상황인데 어떤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네.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주장할 겁니다. 네. 자, 검찰이 했던 모습 법원은 또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